안녕하세요. 신팁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공개 언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미국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한국만큼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서둘러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보건당국이 지정한 주요 장소들에서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하기 위해 약국 및 소매점과 논의해왔다라며 목표는 차를 몰고 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현행 검사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지난 10일 이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벅스 위기관리 TF처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 세계적 확산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방식이 미국 대중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에 대한 전체적 점검을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긴급 조치의 배경에는 현지 시간 11일 미국 의회에서 현 위기 상황 관련 청문회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 국립보건원 박사들과 관계자들에게 현지 현황과 미국의 대응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캐롤라인 멜로니 의원은 대놓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19만 6천 명 이상의 대응 조치를 했지만 우리는 그 근처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라며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를 실행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인은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검진조차 받지 못한다. 이것이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서 이동형 진료소를 보고 싶다면서 왜 우리는 이런 실험실이 없느냐,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시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시기에 상황이 발생하고 판별기를 개발했다고 한 뒤 한국이 100만 명당 4천 명, 이탈리아가 1천 명, 영국이 400명꼴로 판별했지만 미국은 15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South Korea tested 4,000 people for every million persons in its population. Italy in the blue bar tested 1,000 people for every million people in the population. UK 400 for every million. Now, where is the red bar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그는 한국은 미국보다 300배 가까이 더 많은 판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관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1만 5천 명을 판별한다며 미국이 언제 이 수준에 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레드필드 국장이 FDA와 함께 협력하는 민간 부분에 기대고 있다라고 답하자 민간 부분을 탓하는 거냐라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마크 포칸 의원은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처럼 될 능력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있다라면서 이탈리아가 겪은 위기로 향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보건 당국자를 압박했다고 더일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발빠른 대규모 성공 사례를 계속 예로 들며 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날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대응 방식과 함께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도 주목했습니다. AFP통신은 한국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고에 따라 콘서트 등 수많은 축제도 취소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로 위생수칙도 철저히 지킨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구를 봉쇄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에 따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고 있고 주요 건물에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 손 소독제가 마련돼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은 다른 나라들도 배울 만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한국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들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아가고 있고 그 발자국을 바라보는 많은 나라들이 같은 길로 발을 떼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연TV였습니다.